집에서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를 기르다 보면 챙겨야 할 부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사료와 그리고 물 이런 것과 관련된 제품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밥 시간에 맞춰서 매번 사료 챙겨주고 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갈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 있는 동물 친구들의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전자 제품들로 케어를 잘 해주고 있지만 본가에도 말티즈 강아지인 콩이라는 강아지가 살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정말 괜찮은 제품 세트가 있어서 콩이를 대상으로 제품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코코시루 스마트 펫 자동 급식기 및 급수기 세트 제품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자율배식을 하거나 직접 사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 솔직히 어느 정도의 사료량을 맞춰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딱딱 시간에 맞춰서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급식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해결되다 보니 체중 증가와 규칙적인 식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특히 옆에 있는 이거 코코시루 펫 급식기 같은 경우는 복잡한 기능들이 없고 정말 반려동물을 위한 식사,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아주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들이 아예 없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안정성이 높았다.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최고의 제품? 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위쪽 부분이 사료를 이제 넣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넣게 되면 이쪽 이음새가 딱 마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그래서 밀폐형 커버로 이제 제작이 되었다 보니까 뭐 벌레나 아니면 습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밥그릇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그릇 같은 경우는 네, 스테인레스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밥그릇이 이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위생적으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여기에 막 곰팡이나 그런 게 서식하는 게 아니라 딱 깔끔하게 닦아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이 신경 써서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세팅이 끝나고 강아지가 이제 밥 먹을 시간, 그 시간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음성 녹음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콩이라고 하면 콩이야 밥 먹어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밥 시간 때그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 전원 같은 경우는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USB 케이블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전력 자체가 되게 많이 소비 안 하는 거? 네, 그런 점들이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여기 하단을 보시게 되면 네, 여기는 이제 배터리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USB 케이블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집에 전기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배터리로도 동작이 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반려동물의 밥을 책임져 줄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조작 자체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그냥 이것만 들고 가도 강아지 밥을 책임질 수 있다 보니까 휴대성으로도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사료 보관통이 생각보다 꽤 크고 넓죠? 여기에는 4.5리터의 대용량 사료 보관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여기 사료를 채워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출할 때 막,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 밥못 먹어서 어떡하지? 네, 이런 고민을 할수 없도록 제품이 정말 완성도 있게 딱 깔끔하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제품을 받게 되면 네, 이렇게 네, 사용 설명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 대충 사용하는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먼저 타임을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네, 시간 같은 경우는 타임을 누른 상태에서 이 H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는 역시 타임을 누른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목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는데 밥 나오는 시간에 크롱아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크를 누르고 있으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녹음을 하는 건데 크롱아 밥 먹어라 네, 이러면 크롱아 밥 먹어라가 녹음이 됐고 이걸 확인하려면 여기 플레이를 눌러보면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강아지가 밥을 먹으러 오겠죠. 그거랑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한 끼 더 먹고 싶을 때 약간 야식 같은 거, 이것도 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온, 오프, 온, 오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야식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온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온, 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껐다 켰다 이제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는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두 개만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고, 총 밥을 이렇게 네 번에 나눠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오프 되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면 8시 버튼만 누르면 언제 밥이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8시에 지급되는데 나는 8시 뭐 한 2분에 지급하고 싶다. 그럼 누른 상태에서 이 분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눌렀을 때 8시 2분에 밀 사이즈는 1개. 우리 집 강아지는 밥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 밀 사이즈를 높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딱 눌렀을 때 8시 2분에 밀 사이즈는 2개고 현재 사용하는 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 쓰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오프를 시켜놓으면 이러면 아침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 그냥 간식처럼 뭔가 사료를 지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 언제든지 밀 한 개, 여기 한 사이즈거든요. 딱 한 개짜리. 그래서 이 한 바퀴만큼 딱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누르게 되면 소리가 나오고 밥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매우 간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구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세팅을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사료통만 잘 채워주면 되고 이 그릇만 뭐 매일매일 닦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는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기 불 들어오면 엄마가 말하면 돼요. 콩이야, 맘마 먹자. 이렇게 하고 이제 소리는 이렇게 날 거예요. 콩이야, 맘마 먹자. 아침 8시, 8시 30분. 그 다음에 저녁 6시 30분. 저녁을 키고 그러면 18시로. 그럼 여기다가 이거 사료를 넣을게요. 여기 어차피 밀폐돼가지고 막 벌레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게 얼마큼 나오는지 좀 먼저 봐야 돼서 그때 그냥 밥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매뉴얼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이거. 요거를 누르고 있으면 밥이 나와요. 평소에 그냥 주고 싶을 때.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콩이야, 맘마 먹자. 옳지. 네, 이렇게 강아지가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물을 먹어야겠죠. 혹시 여러분 매번 고여있는 물을 아직도 주고 계시나요? 네, 제가 세트 제품이라고 했죠?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잘 보이죠? 코코시루 플라워 팻 정수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이제 판매를 하는 제품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를 왜 써야 되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물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흐름으로 이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물 안 먹는 반려동물들, 네, 음수량을 늘려줄 수 있는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정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품을 보시게 되면 이게 물줄기 이제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샘물 모드나 아니면 플라워 분수 모드, 나뭇잎 모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플라워 나뭇잎 모드,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이 되게 재밌어 할 만한, 네,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꽂게 되면, 네, 물줄기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내구성 좋고 위생에도 좋은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간부 보게 되면 이렇게 홈 같은 게 있죠. 이 홈에는 이렇게 필터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중 필터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필터인데요. 고급 면 소재, 코코넛 껍질 활성탄, 식물 활성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필터인데, 이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먹는 물보다 깨끗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한 2주에서 4주? 네, 그 정도 간격을 두고 필터를 교체하시면 되고, 이 필터 같은 경우는 네, 코코시루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필터 사용법 같은 경우는 이 사용 전에 여기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셔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활성탄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활성탄을 물에 적셔서 충분히 흘러준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네, 깨끗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펌프를 통해서 그런 물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소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한 30dB 정도 되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목소리가 60dB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작하는 데시벨은 한 40dB이다 보니까 속삭이는 것보다 살짝 소음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통 크기, 네, 2.5L입니다. 그냥 물을 충분히 넣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는 은은한 LED가 나오게 되는데 이 LED가 나오게 되면 동물들이 밤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사람도 막 밤에 다니다 보면 이걸 칠 수도 있잖아요, 발로. 네, 근데 LED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은은한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어떻게 조립을 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이 필터는 처음 쓸 때 한번 적셔줘야 돼요. 필터는 어느 게 위야? 방향이? 그냥 요렇게. 아.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적신 거거든요. 아. 이 안에 또 활성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씻은 거라서 이렇게 조립 하면 바로 물 나와요.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꽂으면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괜찮은지 아니면 이게 괜찮은지. 먼저 거. 먼저 거? 그럼 먼저 거에다가 이거 낙엽을. 근데 우리 콩이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네. 아. 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봤고 이걸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밥 같은 거 챙기는 게 되게 번거롭고 뭐 자주 까먹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일단 괜찮을 것 같고 집을 비우는 빈도가 조금 높아가지고 밥 챙겨주는 게 좀 은근히 신경 쓰인다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네, 100% 만족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코코시루 스마트팻 자동 급식기 및 급수기 세트 제품 리뷰였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한 내용들, 네, 그거 이외에 궁금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당.